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산 중공업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인제TV 텔레그램 한 번씩 좀 들어와 주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은 많으신데 두산 중공업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관리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퀄리티 내용을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저희 리포트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도 받아 가보시고 해보세요. 이 내용만 사실 보셔도 당일 하루에 어떤 기업, 어떤 테마가 주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중공업 브리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거래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매도 비중은 한 8% 정도 나와줬네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오늘 늘어났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액션은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등락포 자체가 아주 의미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봐야 되겠죠. 권리락 전까지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줘다가 윗골에 한번 샥 달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부근에서 개발락 샥 달아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까지는 아무런 우리가 액션과 태도와 포지션 자체를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본 게임은 1, 2월부터 한타임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슈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 그리고 22일 내일입니다. 내일에는 이제 EU에서 어느 정도 원전 관련된 그런 키워드가 나와주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댓글을 잘 안답니다, 여러분. 댓글을 잘 안다는데 어떤 분께서 제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들 나와서 떠들면 200% 다음날 떨어진다. 이놈들 누구한테 사주 받아 초보자들하고 현혹해 물량받게 하는 놈들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잘하면 왜 유튜브 코인 파리하냐. 다음주 두산중공업 사면 안된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 실제로 댓글 다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놈들 누구한테 사주를 받는데, 제가 누구한테 사주를 받습니까?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요? 누구한테 도대체? 그 알고 싶어요. 그 사주 받는 사람이 진짜 있나요? 아,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주에 사자하고 관련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요. 사주 받으신 분들 있으면 나 진짜 한번 사주 받아서 하면서 증거 내역까지 캡처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신뢰를 해드릴게요. 초보자들을 현혹시켜 물량을 받게 한다. 야, 여러분, 두산중공업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11조 원. 네? 두산중공업이 시가총액이 11조 원인데 이거를 사주해서 매수시킨다고 해서 이 주가 효과 몇 개나 올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공매도 나와줬는데 여기는 공매도 물량도 걸려 있어요. 공매도 물량도 걸려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아주 그냥 진짜로 실제로 불가능해요.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것만 해도 한 6억 걸려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 또 물량 누가 시작을 툭툭 사잖아요. 공매도 한 여기다 또 3만 주, 10만 주씩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냉정하게 한옥가 올리려면 필요한 돈이 여러분 최소한 걸려 눈에 보여지는 거 빼고는 5에서 한 15억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올릴 의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뭐 사주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한옥가나 올리겠습니까? 아주 그냥 주식의 기본 베이스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뭐 300억, 400억짜리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건 진짜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하면서 유통 주식수도 없고 대주주 비율도 높고 유통 주식수도 엄청 부족하고 뭐 이런 기업분들이야. 완전 품절주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막 200억, 300억 돼. 근데 조회수가 막 수십만씩 나와.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시세 조작의 여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11조 원이잖아요. 11조 원에다가 한옥가에 수십억씩 필요한 종목에 이거를 물량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잘하면서 유튜브 코인팔이 하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제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 수단 중에서 제 개인 매매보다 큰 수입은 없습니다. 예, 제 매매 이제 다 틱톡에 올려드리고 있어. 한번 보세요. 예, 허브인저 TV는 제 꿈을 키워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돈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대려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다음 주 두산중공업 사면 안 된다. 제가 사라고 한적 없습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괜찮다라고 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8,000원입니다. 사실 말에 좀 모순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팩트, 전 초입 현에서 팩트 충입니다, 여러분. 네. 팩트 충이다 보니까 그 팩트를 가지고 떠드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근거 없는 말에 대해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애초에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를 저희 실전 매매에서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해 소지를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게또 뭐냐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상황에서 22일 그 이유권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전환점이 나와주고 나서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는데, 키워드를 어떻게 또 잡아야 되는 거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받고, 이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예산도 받게 되게 되면, 이제 기업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낙수 효과처럼 내려와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분들도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를 죽였어요. 녹색 에너지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벌써.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녹색 채권도 발행을 못 하고요.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도 못 받고요. 투자도 못 받아요. 결정이 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가 해외 수주권수로 가다오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회를 많이 창출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은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전환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폭등을 원하시나요? 착각하셨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으로만 올라가주게 되면 주가 다 빠집니다. 좀만 지나세요. 단타치로 들어오셨나요? 코스닥 저기 오늘 전기차 충전소 하셨어야죠. 네. 오늘 다른 종목분들 하셨어야죠. 동진세미켄 같은 거 오늘 매매하셨어야죠. 단타치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단타치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면, 애초에 그 관점 자체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전환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와주기까지 몇 개월이란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산업의 전환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산업의 전환점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진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이 커나가면 어떤 기업처럼 제가 올라간다라고 해놨습니까? 어떤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처럼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봐봐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과연 조정이 없었을까요? 120일 이동평균선도 깨고, 조정도 주고, 올라갔다 폭락도 하고, 또 급등도 하고, 횡보와 매직 구간도 걸치고, 다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그 어떤 주식도 바로 올라간 주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에코프로비엠 봐봐요. 에코프로비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줘버렸잖아요, 이제. 네. 내주는 기업이었고 코스닥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산중공업도 그런 결과물을 나와줘야지 저런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언제까지 뭐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여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2750원 뚫고 32,000원 뚫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겁니다. 광기성 상승을 바라지 마세요. 광기성 상승은 폭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짜릿함을 원하면 코스닥에 가셔야 되지, 두산중공업이 있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제가 생각을 하기엔 22일은 이 산업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환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단순한 등락폭 정도에 저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 거면 두산중공업보다는 다른 기업을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근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와주세요. 저희 텔레그램을 한 번에 또 들어오실 수 있게끔 홈페이지 대문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뉴스 관련 종목 그리고 관련 이슈까지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시장의 트렌디함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을 좀 더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